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울종입니다. 토요일의 토목 소식, 2023년 8월 31일 KSC 스마트 위클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는 ksc.or.kr 요 토목학회 사이트에 요 알림마당에 가서 요 학회 소식지 여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KSC 스마트 위클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8월 31일 탑 스토리는 국토부 SOC 예산 3.9% 증액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부터 약간 포맷을 바꿨습니다. 저 토목학회 홈페이지 나와 있는 스마트 위클리 곡을 클릭해서 해당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이런 형태로 정리를 미리 해서 같이 읽어보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3.9% 8천억 증가한 20조 5천억을 책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OC 예산이 20조 5천억이 책정이 됐던 얘기죠.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6천억 편성인데 SOC가 20조 5천억 원이고 국토부 전체 예산안은 60조 6천억 꽤 차이가 있죠. 약 3분의 1이 SOC고 나머지 약 40조가 다른 예산안이라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이 이제 그 60조 6천억,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은 55조 8천억 원보다 8.8% 증가했죠. 아마 그래서 그 뭐 다른 보도를 보면은 국토부 예산이 8.8% 증가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은 언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 원의 9.2% 수준이다. 네, 정부 총 지출 2024년 예산이 660조인데 그 중에서 60조 6천억 원이 국토부 예산이라는 얘기죠. 항목별 살펴보면 연구개발이 5,571억 원에서 4,260억 원으로 23% 꽤 많이 줄었네요. 그죠? 약 1,310억 원이 감소했고 지역 및 도시 부분도 1조 6천억, 거의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1조 5천억을 해서 이렇게 해서 1,825억 원이 줄어서 10% 정도 감소했고 철도 부분은 8조 478억 원으로 해서 약 6% 증가했고 항공 공항 부문이 8,425억 원으로 145% 꽤 많이 늘었네요. 지금 뭐 가덕 신공항도 그렇고 꽤 여러 개의 공항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145%인데 뭐 금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가 지금 항공공항의 금액 자체가 8,425억이니까 꽤 많이 들었지만 금액 자체로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아까 그 국토부 예산이 60조인데 SOC 예산이 20조다. 이건 한번 살펴보면은 또 국토부 예산이 대부분 SOC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토부 2024년 예산 60조 6천억 원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C가 20.5조 원이고 그 다음에 복지가 40.1조 원으로 합쳐서 60조 6천억 원이 된 거죠.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다섯 개를 주요 내용으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 안전투자 확대 약 7천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국민주거안정 이게 이제 4.2조 원이 증액됐고 약자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이게 이제 1천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미래혁신은 약 3천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활력제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발전 이게 2천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언론의 내용인데요. 이제 SOC 예산, 국토부 SOC 예산 대부 이래가지고 26.1조 원의
기대 이하 수준이다. 경제 회복 우려 키웠다. 뭐 대한경제가 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제 주 내용은 건설업계가 요구한 31조 원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고, SOC 예산 중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올해와 대동소이하다. 뭐 아까 SOC 예산이 다소 증가한 걸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이고. 예를 들면 SOC 예산 중 도로, 철도 중에 안전 관련 투자가 올해 대비 1,000억 원, 6,000억 원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결국은 건설 관련 투자는 각각 또 1,000억 원, 2,000억 원 감소한 걸로 돼 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은 올라가고 실제 건설 관련 투자는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이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죠. 정부 재정 지출 1조 원당 경제 성장률 증가 효과. 그러니까 건설이 경제 성장률 증가 효과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왜 업계에서 요구한 31조보다 적게 예산을 배정했냐, 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SOC에다 투자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0.076의 증가 효과가 있는데, 다른 것들 사회 보장은 0.057, 그다음에 보건 의료 쪽에는 0.034, 교육 쪽은 0.057, 그다음에 공공행정 및 국방에는 0.06,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 증가 효과가 다르고 그중에서 SOC에 투자하는 게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죠. 한편 연도별 SOC 예산 추이를 보면은 2018년 19조, 그다음에 19년에 19조 8천, 20년에 23조 2천, 그다음에 21년에 26조 5천, 그다음에 22년에 28조 쭉 늘어났었고, 작년에 줄었고 이번에 조금 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이언스 카테고리입니다. 사이언스. 커피 찌꺼기로 콘크리트 강도 30% 강화했다. 동아 사이언스의 기사인데요. 호주에 있는 로열 멜버른 공대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섭씨 350도에서 산소가 없는 저에너지 공정을 활용해서 폐 커피 찌꺼기를 수소로 만들어 콘크리트 강도를 30%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멘트에다가 이제 이 커피 찌꺼기 태운 거를, 그죠? 수소로 만든 거를 넣었더니 콘크리트 강도가 30%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100억 킬로그램의 커피 찌꺼기가 양산되고 있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 성분의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연구팀은 목재, 음식 폐기물, 농업 폐기물, 도시 고체 폐기물 등등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모든 걸 갖다가 다 넣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우리 요건 이제 기사 내용 말고 제가 이제 추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12년인가 약 10년 됐네요. 폐유리, 유리를 모두 다 재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유리 또는 뭐그 이것도 재활용의 한 부분이니까 수거된 유리를 잘게 빻아요. 잘게 빻아서 마찬가지로 시멘트에 섞어서 썼더니 내구성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고로쇠 슬래그나 플라이애쉬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구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이언스. 옷 입혀주는 로봇 곧 나온다. 거동 힘든 환자의 도움. 이것도 요건 미국 카네기 멜론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팔 부분까지 옷을 입히는데 성공했다. 팔 끼워주는 것만 해도, 그죠? 팔 끼는 게 힘드니까 팔 끼워주는 것만 하면 이제 거의 다 완성한 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부드러운 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모양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어느 부분 어떻게 들면은 모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진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많은 힘이 가해지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체와 가까이에서 작동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기계 학습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단추나 지퍼를 채우는 고급 조작
기술 구현도 이제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뭐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요? 거기 보면 막 로버트가 막 범블링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뜀박질하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크로배틱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로봇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진짜 실생활에 도움되는 이런 로봇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사람 모양의 로봇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은 사람 모양의 로봇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팔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로봇 근처에 가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겠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세 번째 사이언스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이 저수지 수위 예측해 홍수 막는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저수지 수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운영 데이터와 기상청의 기상 관측 예보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700여 개 저수지 데이터를 이용하고 급격한 저수위 변화가 예측될 경우 사전 방류 등 홍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향후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장 계측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재까지의 저수위 데이터, 그 다음에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던 얘기겠죠. 인공지능이니까 학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건설 파트인데요. 건설 파트 첫 번째 그 기사는 건설 산업, 건설 기술, 국가 정책, 로드맵 8개월 넘도록 깜깜하다. 대한경제에서 낸 기사인데, 6차 건설 산업 지능 기본 계획. 이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그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 그 다음에 7차 건설 기술 지능 기본 계획, 요거 이제 설계하고 감리고 요거는 이제 시공이죠. 뭐 시공, 그죠? 이제 법이 건설 기술 지능법이 있고 건설 산업 기본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두 개를 각각 기본 계획을 세우나 보네요. 참 이것도 건설 관련 법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이제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긴 한데 각자 다르고 차수도 다르네요. 요걸 먼저 시작했나 보죠. 아무튼 지금 8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23년부터 요 기본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기본 계획이. 건설 산업 지능 기본 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술 지능 기본 계획은 건설 기술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정자교 검단 아파트 붕괴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다.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사고가 난걸 계기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죠. 아닌데 정권을 바뀐 건 작년이잖아요. 그죠? 아, 정권 바뀌고 나서 첫 기본 계획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그 국정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국토부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모듈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검단 아파트 사고 무너진 거하고 디지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검단 아파트 사고는 사실상 기본을 안 지켜갖고 생긴 문제인데, 디지털화를 하면 그 기본이 잘 지켜질까요? 저는 오히려 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다 투자할 돈 있으면 기본을 더잘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건설 산업을 제조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OSC 탈현장 건설 OSC 투자가 늘어날 계획으로 기대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현장이 엄연히 있는데 탈현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조업화라는 건 결국은 프리캐스트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뭐든지 이제 뭐 제조업이라는 게 공장에 있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리캐스트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특히 토목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프리캐스트가 쉽진 않거든요. 뭐 건축은 뭐 부재들이 워낙 작고 얇고 하니까 프리캐스트화가 많이 진행되는데 토목은 뭐 수준이 다르죠. 뭐 건축 기둥 한뭐 1m 넘는 거 거의 없죠. 뭐800뭐 정도인데. 토목은 뭐 교각 같은 거 기둥 하면 뭐 다이아가 뭐 2m, 2.5m 이렇게 되거든요. 프리캐스트로 만들어봐야 뭐 이동 워낙 무거워서
좀 현장, 탈현장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뭐 상부는 많이 프리캐스트로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공장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현장에서 만들죠. 공장에서 가져오기엔 너무 크고 무겁죠. 뭐 거더 이런 거 30m인데 30m 뭐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만드는 프리캐스트이긴 한데 탈현장 건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현장에서 만드는 거죠. 자, 건설 기사 두 번째입니다. 중대형 건설 업만 사망사고 증가했다. 공사비에 공기 단축 압박한 듯. 뭐 이런 제목인데, 올해 상반기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와 견조 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50인 이상 건설업에선 되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20억에서 800억 미만의 아파트 등 건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었어요. 올해 6월까지 재조사 대상 사망 사고가 289명인데 건수로는 284건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고 사망자보다는 줄었어요. 9.1% 감소했는데, 산업별로 봤을 땐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152명에서 올해 147명으로 감소했네요. 그런데 800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냥 큰 공사죠, 큰 공사. 보통 토목이나 플랜트가 많은데, 여기는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120억에서 80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 등 건축 현장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인명 피해를 낸뒤 기소된 대기업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없었다. 통계상으로 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죠.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미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첩법이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회사에서 얼마나 교육을 했냐, 뭐 대부분 더뭐 문서로 남겨놓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했냐, 뭐 해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무혐의 처분되거나 이러는데, 대기업은 준비를 잘 해놨다는 얘기고, 또한 대형 로펌들의 방어, 대형 로펌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워낙 하니까 수사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노동부가 추진한 위험성 평가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막는 데 역부족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부가 이제 뭐 위험성 평가를 각자 자기 회사들이 뭐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도 뭐 하나, 뭐 발주처랑 계약을 하는데 이걸 제출하라더라고요. 저는 뭐 엔지니어링인데,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서 뭐 위험성이라는 게 없다. 그래갖고 뭐 그래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적이라는 게 계약할 때. 그래서 뭐 컴퓨터를 오래 써갖고 근골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래서 뭐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튼 문서를 뭐 장황하게 써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뭐 문서로 한다는 게뭐 안전을 지키는 거하고 이렇게 뭐큰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거는 불시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 같은 거겠죠. 이런 거 위험성 평가 이런 거는 아무튼 건설 위험성 평가라는 게 건설업 사망사고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건설업계에 상존없는 영업정지 처분, 철근 누락 파급력 고려한 듯. 요거는 이제 검단 아파트죠. 검단 아파트의 국토교통부가 J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죠. 검단 아파트 주거동 일부 구조안전성 평가에서는 즉각 보강에 해당한 D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 주거동의 일부, 다나 이런 얘기죠. 아무튼 주거동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플랫슬라브, 그러니까 그 무량판을 주차장에만 적용했었나 보죠. 강도는 기준치보다 일부 부족하기도 하다. 철근 누락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보다 일부 부족한 걸로 밝혀졌는데, 대한건축학회는 이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을 지목했다. 그러니까 다짐 불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재료가 안 좋아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재료가 안 좋아서 생긴 문제는 뭐다 철거해야겠죠. 아무튼 일부 다짐 불량으로 생긴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럼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어떤 정도이냐, 요거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광주 학동철거 건물 붕괴로 이제 버스를 덮쳤죠. 그때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이그 시공사, HEDC 현대산업개발에 서울시가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요거는 그때도 사고조사 보고서를 국토부가 작성하기도 하고 조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처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가 보죠.
그때 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는 중에 8개월만 부실시공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처분이 내려졌는데, 요게 소송 중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내겠죠. 소송을 내고 그 소송 결과를 보고 서울시가 다시 이제 또 결정을 한다고 하고, 아직 이제 완전히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요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가 이제 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런 경우에는 직권 처분, 국토부가 직권 처분을 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검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런 것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망사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망사고가 아니고 이 검단 아파트 무너지면서 다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목도 이렇게 나온 거죠. 예상 뛰어넘는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광주 학동 9명 사망한 요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8개월을 처분했거든요, 부실시공으로. 여기도 보면 이제 부실시공에 해당하는데, 부실시공으로 10개월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여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9명이 사망했는데, 여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죠. 한편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요청했다, 국토부가. 그러니까 부실시공은 8개월,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국토부가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쪽에는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으니까 2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처분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기습 신도시 건설 작전, 자본은 뭐든지 할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요 밑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만이죠, 만 아래쪽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여기가 집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인, 플래너리 어소시에이츠라는 요 법인이, 여기 보시면 솔라노 카운티라고, 샌프란시스코 약 위쪽이에요, 그죠? 위쪽. 여기 이제 디테일한 지도인데, 여기에 요 주황색으로 된 땅을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농지거든요. 여기는 되게 시골 같은 데죠, 농지를 사들였다는 거죠, 몰래. 구매 면적이 222km 제곱. 아무튼 이 법인의 대표는 골드만삭스 트레이너 출신 얀 스라벡이라는 사람인데, 36세예요. 이 사람이 2017년 도시건설 계획을 제안하면서 출범한 법인입니다. 근데 이 법인이 굴지에, 실리콘밸리에 억만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이제 모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농촌, 솔라노 요 카운티 400명한테서 농지 222km 제곱, 이게 서울의 약 3분의 1 크기라고 하네요. 이걸 이제 몰래 샀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땅을 누가 계속 사니까, 그죠?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수사기관에 의뢰 들어가고 막 그랬나 봐요. 땅을 계속 사러 다니니까. 근데 이제 철저한 비밀 속에서 땅을 어느 정도 구입한 다음에 이제 발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신도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다음 글로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엔지니어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다. 고속철도가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서 추진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UIC 철도 아틀라스 2022는 지난해 전 세계 5개 지역에서 건설 중인 신규 도선의 총 길이가 19,700km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기사에서 이제 영국의 이 하이스피드 2, HS2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런던과 북서부 구간을 최대 시속 360km로 운행하는 그런 노선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HS2 1단계 215km 중 터널이 50km고 교량이 16km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 고속철도를 만들려면 뭐 직선화가 필요하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곡선은 좀 위험하니까 직선화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터널을 뚫고 그냥 놓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직선화라는 게 옆으로, 그죠? 옆으로 평면상에서 봤을 때 좌우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거를 직선화도 필요하지만 위아래도 마찬가지네요. 위아래로도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속도를 낼수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평탄하게 가야 되다 보니까 계곡을 지나갈 땐 교량 놓고 산을 지나갈 땐 뚫어서 또 직선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개 합하면 66km죠. 뭐 70이라고 따지면 약 3분의 1. 그죠? 210km의 약 중에 약 70km가 터널과 교량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꽤 높죠. 그래서 공사비가 꽤 많이 일반 철도에 비하면 필요한 거죠. HS2의 터널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도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엔지니어링 도전이 아니라 여기 뭐한개 정도의 그 엔지니어링 도전의 사례밖에 안 나왔는데 HS2의 터널은 열차로 인한 압력 패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더 넓은 단면적으로 설계됐다. 이제 뭐그 터널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제 그 공기역학적으로 에어로 다이나믹이죠. 공기 동력학이죠. 공기 동력학적으로 큰 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파의 영향을 줄이려면 좀 크기를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마지막 그 기사입니다. 가뭄 탓 파나마 운하 트래픽 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지역이 파나마 운하가 있는 지역에 비가 오질 않아서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운하에. 이제 운하라는 게 이제 물을 채워놓고 수문을 중간 그 중간에 있는 수문들을 열어갖고 이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보내는 거죠. 저쪽으로요. 근데 그 물이 적어서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물이 적어서 트래픽 잼. 많이 배를 못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박 한 척의 운하를 통과할 때 사용하는 물은 약 2억 리터. 와, 이거 한 척을 옮기는데 2억 리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리터. 리터가 아, 그쵸. 그런가요? 리터가 1kg인가? 톤이 아니죠. 2억 톤이. 아무튼 최악 가뭄으로 인해 물을 공급하는 카툰 호수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적어서 트래픽 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고 역사상 운하 수위가 이렇게 줄어든 적은 처음이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때문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볼만한 그 영상을 소개하는 핫클립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그 알쓸인잡이라는 TVN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뭐 천문학자, 과학 카이스트 교수,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뭐 재밌는 얘기들 하는 건데 심청형 천문학자가 말하는 뉴욕의 상징 브루클린 다리 건설. 이 뉴욕에 있는 이 브루클린 다리는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제 최초의 현수교를 잘 알고 있잖아요. 존 로블링이라는 토목 엔지니어죠. 시빌 엔지니어가 여기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공사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죠. 설계하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설계뿐만 아니라 계획부터 했더라고요. 기획이죠. 기획 어떻게 보면 여기 다리가 필요하다면서 뭐 주위 설 지자체 단체장 정부를 설득해서 이제 사업권을 따내서 이제 사업을 한 거죠. 아무튼 존 로블링이 아무튼 시공을 하다가 사망하고 현장에서 사고 때문에 그다음에 아들인 워싱턴 로블링이 이어받아서 계속 시공을 합니다. 근데 워싱턴 로블링도 케이슨이죠. 뉴메틱 케이슨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종대교 그 주타 기초도 그걸로 시공했는데 그 압력 그 케이슨을 만들어갖고 압력을 가해서 그 물속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해갖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1880년대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공법이 있었단 얘기죠. 당연히 압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의 압력하고 똑같아야지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길 들락날락하다가 이제 잠수병이라고 그러죠. 잠수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몸을 못 쓰는 상태가 됐고 이제 그 워싱턴 로블링 아들의 부인이죠. 뭐존 로블링 입장에서 이제 며느리가 이어받아서 이 다리를 완공했다는 겁니다. 1883년의 얘기입니다. 야, 이 당시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주판 우리나라는 이제 주판이 있었겠죠. 주판으로 계산했는지 아무튼 그런 걸다 계산해가지고 설계를 해놨던 거죠. 이존 로블링이라는 시빌 엔지니어가 세계 최초의 현수교고 왕복 6차로입니다. 왕복 6차로이면서 또 보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 약 1km니까 우리나라 한강하고 폭은 비슷하더라고요. 보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다는 얘기죠. 이 당시는 아마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동차가 있었나요? 아무튼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중앙경관 486m입니다. 참고로 영종대교가 300m고 광안대교가 500m죠. 꽤긴 거죠, 중앙경관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뉴욕의 이스트강을 건너는 다리고
브루클린 다운과 맨하튼 로에스트 사이드를 연결하는 거랍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요 이야기가 중학교 교과 영어 교과서인가 본것 같아요. 거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핫클립 두 번째 내용은 파력이 에너지의 미래가 될수 있는 방법. 그래갖고 이제 이거 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지금 이제 바다의 이 파는 우리 뭐 해양공학 배웠지만은 결국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있는 거죠. 대류가 뭐 지구에는 대류가 있고 그 대류가 일단 여긴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있으면 이 파가 생긴다는 건데, 이론적으로 미국 해안에서만 최대 2조 6,400억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는 감이 잘안 되네요. 풍력이나 뭐 이런 것과 다른 거는, 풍력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 다른 거는 바람과 달리 해양파는 간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은 계속해서 불진 않는데 해양파는 좀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있단 얘기고, 둘째 물은 공기보다 질량이 더 크다. 결국은 이 물이 공기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F 이퀄 ma, 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했을 때그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더 많다, 잘만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파력 에너지는 여전히 새로운 분야이고 고유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에다 뭘 설치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특성이 바람 같은 건 이렇게 돌리면은, 그죠? 돌리면은 그 돌리는 걸로 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전자기학 뭐 이런 거에서 다 되게 쉬운 방법인 거죠. 모든 발전기들, 그러니까 뭐물 끓여서 아니면 또뭐 원자력 뭐 석유나 뭐 석탄을 떼갖고 하는 모든 그 발전기들은 돌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그걸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진 않다라는 얘기고, 엔지니어링 문제로 인해 풍력이나 태양만큼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요 그림도 보면 여기 이제 물결이 치는데 요거의 위상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발전하는 걸로 보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핫클립 마지막인데, 네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 터널을 만들고 있다. 가장 높은 터널이라는 건 높은 위치에 있는 터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팔에서 중국을 가는 철도가 길이가 530km인데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는 그런 터널의 길이가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고도가 이제 4,000m 이상. 야, 무지하게 높은 거죠. 인부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그 터널 안에는 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먼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기가 엄청 힘들다. 이 터널의 쉴드 머신 직경이 16.07m이고 무게가 4,300톤이고 길이가 150m라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터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철도 터널인데, 이 터널은 2,200km 히말라야 접근 고속도로가 완성돼서 최근에 다재화 공급 장비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2,200km 철도 터널을 만들고, 아무튼 그 높은 위치에다가 철도 터널을 만드는데, 그 철도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자재나 뭐 이런 걸 공급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산이 험하니까 쉽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고속도로라고는 하긴 하지만 뭐 상당히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걸로 영상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km당 비용이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이제 뭐 싸게 건설했다, 경제적으로 건설했다 이런 자랑 약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5천만 달러 킬로미터당. 스위스 요 터널은 킬로당 1억 달러 했다, 반값에 할수 있다, 약간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그 KSC 스마트 위클리 같이 보는 토요일의 토목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